그리고 또 거기다 금칠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탐욕을 그려놓은 데라든지 아주 부처님 불상을 만들어 놓은 데, 우리 절에 전부 이제 뭐 불상을 해놨잖아요. 또 탱화도 있고. 거기에 이 화향 번개로 꽃과 향과 우리가 꽃 올리고 향 올리잖아요. 그리고 번개 이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필요치도 않아요. 번은 이제 그 깃발이고, 개는 이제 일산입니다. 일산. 해가 워낙 이제 뜨겁다 보니까 해를 가리는 그 일산이 인도 같은 데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 서민들은 함부로 쓸 수도 없지만은 뭐 왕이 행차한다든지 귀한 사람이 행차할 때는 에이 그 일산을 든큰 양산이죠. 아주 뭐 화려한 아주 큰 양산, 그 양산 무게만 해도 뭐한 점이 되는, 그게 이제 개자가 그 뜻입니다. 그런 걸로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경심으로 이 공양 크나 그랬습니다. 공양을 하거나 그것도 일종의 이제 꽃 올리고 향 올리고 우리가 그게 공양이에요. 혹은 이제 뭐 불전도 놓고 그 속에 다 포함되겠죠. 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요즘 뭐 생수도 올리고 요구르트도 올리고 그 저기 저 서울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올려요. 조계사 법당에 가보면은 생수를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올려놓은지 요구르트하고 그래 내가 그 전에 거기서 조계사 있을 때는 의뢰 그 법당에 가가지고 생수를 그냥 여러 통씩 그 갖다가 놓고 이제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많이 올리대요. 그 지역 따라서 조금 풍속이 그렇게 다릅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쓰겠습니다. 야기너 탐요와 여기는 탐로가 이거 꼭 불상에 올린다고 해서 그 성불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아까 내가 뭐 손톱으로라도 불상을 그리면 했는데 토끼도 그리고 뭐 코끼리도 그리고 그런 경우도 다 포함된다 그랬어요. 그 작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용의 뿌리는 본 뿌리는 우리 심성 불성에서 나온 작용이기 때문에 보상급 보상급 화상에 이 화향 번개로 꽃과 향과 번개로 번과 개로 그런 말이네. 화향 번개로 번개로 경심이 공양 크나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거나. 공양 크나
그 다음에 이제 여섯 구절입니다. 여섯 구절 다음 줄 끝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약 사인 자각하되 겪고 취각폐하며 소적 금후 공후와 비파 요동발과 여시 중요음으로 진지 공양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 불공할 때도 이제 그렇지만은 근래는 이제 상당히 이제 간소화됐는데 또 그 큰 전통 조선 시대 만들어진 어떤 그 전통 예법에 해서 할 때 그 뭐 풍악을 울리고 바라춤을 추고 거기다 이제 북을 치고 또 뭐 온갖 그 두드리는 그 꽹가리도 그 갖다 놓기도 하고 등등 부는 나팔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 겪고 취 각패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겁니다. 저기 저 왜 태고종 사찰 같은 데서 가끔 이제 TV에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영산제 소위 그 영산제 지낼 때 그 모습을 여기서 이제 상상하면은 그대로 딱 맞아 떨어져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걸로 보면은 벌써 이 법화경에 결집될 당시에 그 민중 음악 또 부처님께 뭐 큰 공양을 올린다든지 큰 행사 부처님 오신 날 뭐 큰 행사를 치른다든지 할 때 상당히 그 행사와 그 행사에 따르는 음악 같은 거 또 악기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발달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 사인 자각하되 그런 게 사람을 시켜서 이 말이요. 만약에 사람을 시켜서 음악을 짓대. 음악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물주니까 돈을 가지고 그런 악사들을 사가지고 행사하는데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영산제 같은 지내려면은 그 춤추고 뭐 연불 아주 전문적으로 하는 연불꾼들 이런 사람들 부르려면은 상당히 품값이 비싸요. 그 쉽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내가 이제 그 윤달든 해는 모두 이제 윤달에는 꼭 뭐 제를 지내잖아요. 절마다 지내는 거라. 그러면 그 연불하는 스님들이 있고 또 법문하는 스님들이 있고 그래. 그 이제 3일씩 지내고 막 그래요. 그럼 이제 내가 이제 법문하러 가면 도반이라기보다 하여튼 얼굴이 익숙한 그런 연불꾼들하고 만나게 돼. 같이 이제 어느 절에서 이제 그 가보면 이제 그 스님들 아는 스님들이 왔다고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 이제 이야기가 그래. 아이고 연불하는 스님들 그래. 아이고 우리는 3일씩 하나 법사 스님이 1시간 하나 뭐 보시는 똑같다고 이렇게 불평 비슷한 농담을 해. 그러면 나는 이제 아니 너희는 맨날 외워놓은 거 가지고 똑같은 연불 가지고 하고 나는 법문할 때마다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거 하는데 너가 오히려 더 쉽다. 너가 오히려 공자 아니냐. 내 외워놓은 거 그까지 그 연불 뭐 자다가도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야. 그 상황 맞춰야지 그 절 분위기 맞춰야지 또 뭐 법회 그 어떤 그 내용 맞춰서 사전에 연구해가지고 답사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심인데 뭘 할까요 하고 이야기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맞게 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오히려 내가 더 한 시간 하지만 더 어렵고 너는 3일 하지만은 더 쉽다 뭐 이런 농담도 이제 주고받은 그런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제 만나면은 가면 이제 만나게 되거든요. 여러 번 보다 보니까 그렇게 또 평소에도 아는 스님들도 연불로 이제 아예 나선 스님들이 그래 전문 연불가들이 이제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불평 아닌 그 농담을 그렇게 이제 들어 이제 주고받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시켜서 하는 거예요. 다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요. 겪고 북을 친다 이 말이야. 북을 치고 취각패, 각패를 분다. 이건 이제 뭐 악기가 이제 나라 따라서 또 사정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 각패라는 것은 이게 소라패자입니까? 소라패. 예. 그 소라껍질 가지고 그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저 소뿔 물소뿔 같은 것을 가지고 만들거나 그렇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악기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소재라는 건 뭡니까? 퉁소, 젖대, 금 이제 공후 이게 전부 이제 공후하는 것은 이건 대로 만들고 금은 또 이제 다른 악기예요. 우리가 쉽게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 비파 이건 이제 중국 악기에 이제 많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요동 이런 것은 또 이제 새로 만든 무슨 그저 종 비슷한 들기 좋은 그런 그 작은 종이라. 그다음에 이제 발 발은 알죠. 넓적한 거 창창 춤출 때 창창하고서 이제 맞부딪히는 거 그게 발. 그 발아춤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와 같은 중요음으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음악으로서 진지 이 공양이다 모두 가져서 공양한다. 그 영산제 지낼 때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또 이제 아주 간소화된 부처님 앞에 우리가 뭐 반야심경 할 때 목탁을 친다든지 죽비를 친다든지 하는 게 그게 이제 간소화된 건데 그것도 일종의 구석에 들어가요. 목탁 요령도다. 목탁이나 요령도 그게 다 해당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주 제대로 된 악기를 그대로 열거를 한 택입니다. 그런 거 보면 참 이런 것들이 옛날부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산제 지내는 게 이게 이제 무슨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까지 이제 등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태고종 쪽에서는 이제 이것이 강점이에요. 이런 그 영산제 지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학인 때는 연불도 그런 영산제 지내는 연불도 배우긴 배웠는데 그건 그것만 평생을 전공으로 해야지 그 쉽게 조금 배워가지고는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쓰겠습니다. 약사인 자각하되 만약 사람을 시켜서 음악을 짓되 약사인 약사인 자각하되 약사인자가 가되 겪고 취각패하며 북을 치고 취각패 각패하며 소저 퉁소 젖대 뭐 피리 뭐 등등 소적 젖대적이지 소적금
궁중음악 할때그볼수 있는 그런 그 악기들이라고 보면 딱 되겠네요. 금, 공, 후와. 공후와 비파, 요동발과 이걸 사실은 악기를 다 구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쳐가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데 이 악기들을 전부 이제 한번 구해야 되겠네. 비파, 요동발과 요동발과 여시중묘음으로 여시 중묘음으로 진지히 공양하며 다 가졌어 공양. 진지히 공양하며 다 그게 이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이다. 음악 공양 뭐 향공양, 초공양, 꽃공양 공양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한 줄, 한 줄 읽겠습니다. 혹이 환희심으로 가패 송 불떡하되 내지 일소음이라도 개의 성불돈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약사인 자각하되, 여기 또 이제 약, 그 앞에 약, 약인, 탐묘와 보상급 화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은 끝이에요. 혹이 환희심으로, 혹은 환희하는 기쁜 마음으로 불상 앞에서나, 그래서 이제 사실, 불상을 법당에 모시려면은 참 잘 모셔야 돼요. 어떤 스님은 이제 뭐 법당을 하나 해놓고 불상을 이제 주문을 해놨는데 불상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울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나는 그 전에 어느 절에서 이제 그걸 불상을 하나 모실 일이 있었는데 계약을 또 해놓고 보니까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사람인데 이제 당신 그 저기 저 불사한 곳이 어디 어디 있느냐 어느 절 어느 절에 부처님이 당신이 한 거냐 하고 이제 전부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불상을 쭉 몇 절을 다니면서 보았어. 보니까 아무리 해도 마음에 안 드는 거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 한 번 모시는 평생 세세생생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도님들이 와서 그 얼굴 보고 불상이 이제 신심이 나야 환심도 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만 계약금 뭐 포기할 테니까 그만둡시다 하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아주 뭐 그 뒤에 이제 참 생각을 잘해가지고 아주 최고로 그다지 잘하는 사람에게 비싸게 그렇게 이제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석굴암 불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누가 가봐도 아무리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환희심이 나고 참 그 엄숙한 그런 모습을 저 절로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환희심으로 노래를 부르고 폐는 이제 그 이제 그 범폐라고 할 때 이렇게 써요. 범폐 그 길게 뽑는 그 연불 있죠. 우리 이제 찬불가 같은 건 이제 가에 해당되는 거라 폐. 예. 그다음에 송은 개송으로서 개송을 지어가지고 천상천하 무협을 시방세계 영무비 세간소유 아진견 일제무유 여불자 이거 이제 부처님 덕을 찬탄하는 개송으로 이제 제일 가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부처님의 덕을 노래로도 하고 또 범패로도 하고 개송으로도 이렇게 하되 내지 일소음이라도 연불하고 뭐 글 읽자고 하면은 소리를 아주 모기 소리만 아주 조금 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씩씩하게 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라 뭐 씩씩하게 큰 소리를 하는 거는 말할 것도 없이 예, 훌륭하고 설사 모기 소리만치 겨우 그죠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이런 뜻이라 내지 일소음이라도 어찌 그렇게 잘 알고 그 참 경을 써놨는지 내지 하나의 작은 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개송을 하는데 무슨 뭐 반야심경인다든지 뭐 삼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참불가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아주 당당하고 씩씩하게 그렇게 하면은 조화가 되고 서로 이제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웅장하게 들릴 텐데 뭐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개이 성불돈이라 다 이미 불도를 이뤄맞췄다. 여긴 뭐요? 소리 내는 거라. 저 앞에서는 무슨 그 음악을 남이 짓는 것이고 어떤 때는 또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어떤 그 노력으로 또 어떤 때는 또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힘을 빌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뭘 하더라도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행위는 어디서 오느냐? 불성인간, 바로 진여불성의 작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곧 부처고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곧 부처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실질적인 부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길이라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부처님에 대한 예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이 법화경에서는 이제 제가 설명한 그런 그 상황을 그런 작용 인간의 그 본성으로부터 표현되는 모든 작용을 그대로 부처님이라고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쓰겠습니다. 혹이 환희심으로 혹은 환희심으로 심으로 가폐송 불덕하되 불떡하되 내지 일소음이라도 일소음
오케이, 성부터 자. 개이성불돈이라. 그다음 한 줄 읽겠습니다. 야인 산란심으로 내지 이 일화를 공양 불상하며 화상하면 정견 무수불하며 그랬습니다. 야인 만약 어떤 사람이 산란심으로 우리가 부처님께 절을 하거나 염불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경을 읽거나 그다음에 뭐 꽃공양을 올리거나 뭐 향공양 초공양 이 모든 것이 정말 일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산란심 뭐 속으론 딴 생각 실컷 하면서도 내지 일, 이 일화 꽃 한 송이뿐이다 이거야. 어쩌다가 한 송이밖에 못 구했어. 그래서 부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화상에다가 공양하면 그 인연으로 점견 무수불 한다. 무수한 부처님을 점점 보게 되며 그런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뒤에 결론은 이제 뒤에 또 나옵니다. 쓰겠습니다. 야긴 산란심으로 기도할 때만 뭐 일념으로 하고 공양 올릴 때는 망상하면서 해도 되는 줄 그래 알면 안 되지. 똑같아요. 공양 올릴 때나 뭐 절에 법당에 와서 그냥 앉아 있을 때나 여기 산란심으로 내지 일 내지 이 일화로 공양을 화상하면 공양 화상하면 점견 무수불 하며 점점 무수한 부처님을 보게 되며 정견 모습을 하며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그 다음에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 하면은 두 줄 반을 읽습니다. 두 줄 반을 호교인 예배크나 혹부단 합장크나 내지 그 일수하며 혹부 소 저두하야 2차 공양상 하면
정견 무량불하야 자성 무상도하고 광도 무수중하야 입 무여 열반하되 여 신진 환멸이니라. 그랬어요. 호교인 예배하거나 혹 어떤 사람이 예배하거나 우리가 뭐 불상 앞에 다 예배하죠. 큰절로 할 경우도 있고 반배로 할 경우도 있고 뭐 혹부단